내일 일어났을 때 새로운 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한 가지만 말해야 하나요? 투명 망토를 뒤집어 쓴 것처럼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아. 많이 불편하세요? 제 취향에 맞추시겠다고 해서 일단 와보긴 했는데. 좀 불편하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남자들도 와서 관리받으면 좋아요. 큐티클 제거도 하고 기분 전환도 되고. 손가락도 길고 예쁘셔서 색이표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명상하는 거 좋아해요. 뭘 하신다고요? 명상이요? 아, 제 취향으로 하길 잘했네요. 그쵸? 그런가요?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남자들은 마주 앉는 것보다 나란히 앉는 걸 더 좋아한대요. 맞은편에 앉아서 이야기하면 본능적으로 공격 대상이라고 느껴서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하는 걸 더 편안해한대요. 어때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 여기 조금만 더 갈아주세요. 저는 잡념을 떨치려고 매일 밤 자기 전에 명상을 하거든요. 명상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효과 있어요? 실제로 명상을 하게 되면 좌측 전전두엽의 기능이 우세해져 우울감이 행복감으로 전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닌데, 편했는데. 우리 이거 끝나고 밥은 뭐 먹을까요? 라면 어떠세요? 아, 아니다. 피자? 초밥? 제가 검색해볼게요. 한 손으로 하기 좀 힘들어서 그런데 같이 찾아주시면 안 돼요? 네. 아니요, 바꿀게요. 순간이동하는 걸로요. 가능할까요? 서로의 취향을 공유한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죠. 취향이 같아서, 취향이 달라서 이런 이유로도 만남과 헤어짐의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 나도 다 해봤거든. 야, 그만큼 남녀가 사랑하는 데 있어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럼 미션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테스트 해봅시다. 각자 서로 공유한 취향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봅시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선물? 뭐 사주는 게 좋을까? 오빠는 나한테 뭐 해줄까? 진짜 준다고?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그러냐? 그래도 이제 또 짝 바뀌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가? 아무래도 해야겠지? 아, 근데 나 진짜 잘 모르는데. 가서 물어봐. 응? 빨리 빨리 빨리. 저기 제가 잘 모르겠어서 혹시 필요한 거 말씀해 주시면. 네? 그냥 대충 아무거나 대답하세요. 아, 네, 그래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저님은. 와, 진짜 시니컬 끝판왕. 강지 많이 불편하긴 하겠다. 어떡해. 그래도 마지막인데 뭐라도 해주면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럼 나 뭐 할까? 뭐 해주면 좋아할까? 나 전화 온다. 현선 오빠랑 바베기거든. 먼저 갈게. 빠이. 여자친구 선물 찾으세요? 선물하는 거고요.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아, 네. 그럼 어떤 분? 동료요. 그냥
동료. 동료분께서 웜톤이세요? 아니면 쿨톤이세요? 네? 그 무슨 통이요? 뭐, 웜톤이요? 쿨... 여기서 뭐예요? 지영님, 저 지금 연우님 선물 사고 있었거든요. 그쵸. 다들 주는 분위기죠. 그래서 저도 고르러 오긴 했는데 쉽지 않네요. 그럼 저 도와주실래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좋아요. 연우님이면 화장품은 이미 많을 것 같고 무난하게 선물하기 좋은 디퓨저 어때요? 디퓨저요? 디퓨저에 대해 잘은 모르는데 뭐 지영님이 좋다면 좋은 거겠죠. 향도 좋은 것 같고 이걸로 할게요. 연우님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다. 그쵸. 그럼 연우님 선물은 끝났고 저는 뭐 선물해 주실 거예요? 네? 무슨 선물이요? 제 건 뭐 없어요? 네, 서운하네. 그래도 우리 한때 파트너였는데 저는 뭐 이제 지나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고 지영님도 당연히 사드려야죠. 뭐 좋아하세요? 뭐 아무거나 좋아하시는 거 골라보세요. 저는 이거요. 진심이시죠? 당연하죠. 안 사주실 거예요? 아니요. 사드려야죠. 사세요. 장난이에요, 장난. 이걸 진짜 사주시려고 그랬어요? 진짜 순수하시다. 왜요? 진짜 놀랬잖아요. 조트진 그분에 대해서 진짜 잘 몰라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태진 씨가 조속가라고 하셨죠? 조속가면 조각 같은 거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항상 손이 건조하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크림 어떠세요? 어떻게 저보다 잘하세요? 역시 예리하십니다. 저도 이걸로 할게요. 오늘 지영님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감사해요. 뭘요. 저도 순인 덕 단단히 받는걸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안 들어가세요? 저는 친구들 와가지고 잠깐 얼굴 좀 비추고 오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수업에서 봬요. 어쩌다 보니? 별거 아니야. 아, 나 술 먹고 뭐 해주지? 뭐 해줄까? 응? 글쎄. 여보세요? 오빠? 네. 지금요? 아니요. 과제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집중 못 하고 있었어요. 네. 수록님? 응응. 아, 얼른 갔다 올게. 아, 얼굴 왜 이래. 이씨. 똑같은데? 아니거든. 오빠. 왔어? 응. 이거. 이게 뭐야? 별거 아니야. 그냥 틈틈이 너 생각하면서 만들었었던 건데 좋아할지 모르겠네. 봐도 돼? 응. 우와, 이쁘다. 입어볼래? 어. 헐, 내가 이런 주황색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사이즈도 딱 맞는다. 역시 오빠 센스 알아줘야 된다니까. 아, 사이즈는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그냥 너 생각하면서 눈대중으로 만들어봤는데 딱 맞는다니 다행이다. 진짜 완전 감동. 고마워 오빠. 진짜 완전 치즈 탕탕. 나 이거 완전 맨날 맨날 입고 다닐래. 진짜지? 응. 약속? 약속.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요. 아니면 위로를 잘하는 능력? 아니 아니 타이밍을 잘 맞추는. 아, 다 보라는 거야. 여보세요? 안 늦었죠? 네? 매일 하던 시간 정확히 딱 8시에 했습니다. 혹시 지금 통화 미션이에요? 네. 술 드셨어요? 네. 오늘 선배님들한테 큰 내리사랑 받았거든요.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막걸리도 먹고 엄청 먹었어요. 이젠 저 아닌데. 네? 죄송하지만 잘 안 들리는데요. 안 들려요. 아,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앞에 말 다 취소할게요. 그게요. 아, 완전 말 잘못했어요. 아, 명상 그게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되는데 진짜. 어제 바빴나 봐요. 전화 걸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시던데. 어젯밤에 했니? 드라마처럼 시간을 돌리는 능력이 좋겠네요. 아, 망했다. 아, 진짜. 아,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두 번째 파트너한테 전화했어야 됐는데 지영님한테 전화했어. 아, 그것도 술 취해가지고. 아, 소리 엄청 했을 텐데 진짜. 숨겨왔던 나의 아니라고! 효과 1도 없어요 진짜. 아니, 아무리 명상을 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오른다니까요. 진짜 하루 종일. 맞네. 아, 등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죄송합니다. 뭐가? 사울레이트 사진 좀. 얘네 오늘인 줄 알았는데 어제였어. 이미 매진이야. 아이고, 너 똥손이잖아. 그리고 노트북으로 되겠니? 이씨.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지. 티켓팅땡 같이 하자. 어머. 근데 너 또 샀어? 아니, 그 수록 오빠가 직접 만들어준 거야. 어때? 이쁘지? 옷이 날개라는데 난 이제 날아가면 되겠지?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이거. 감사합니다. 그 어제 어젯밤에 제가 지영님께 큰 실례를 한 것 같아요. 아, 그것 때문이셨구나. 저도 재밌어. 괜찮았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뭐 하고 계셨어요? 혹시 제가 뭐 방해한 건 아니죠? 아,
사진 전 예매하려 했는데 완전 망했어요. 제가 날짜를 착각하는 바람에. 그거 혹시 사울레이터? 어? 맞아요. 어떻게? 그때 통화할 때 저한테 말해주셨거든요. 아, 기억력 되게 좋으시다. 티켓 못 구하셔서 되게 아쉬우시겠어요. 네, 좀. 네? 금방 더워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혹시 사울레이터 사진전이요? 꼭 가시기를 기원할게요. 아,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거 잘 마실게요.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능력으로 부탁드립니다.